한별이는 뭐 어떤 거 배웠어요? CA23에서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기. 그쵸, 어떤 과목이죠. 주로 어떤 과목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기를 배웠습니다. 오케이, 조금 어려웠을 텐데 어땠어요? 할만했어요? 과목 쓰기가 어려워. 그럼 그렇죠, 과목 이름이 좀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쵸? 오케이, 자 일단 말하기부터 잘 해봅시다. 너 음악 좋아하니? Do you like music? 그쵸. Do you like 뭐, music 어떻게 쓰죠? M 잠시만요. 전화가 들어왔는데 잠깐만. 자, M U 그렇지. 여기가 뮤가 됐지. 뮤. 미음하고 유 소리니까 뮤. 하고 그 다음에 zik. SH E K 어? K 이렇게? 네. K. 자, SH는 C 소리인데 music의 C 소리는 안 들어있어. K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얘는 C가 그대로고요. K music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K 그래서 너 음악 좋아하니?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Like 뜻이 뭐예요? 좋아하다예요. 좋아하다. 얘는 like 뜻은 뭐다? 좋아하다. Like 뜻은 그럼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시다?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예요.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숨어 있어요. 하다라는 말 뜻을 가진 말이 누구다? 두에 두가 무슨 뜻을 갖고 있다? 하다.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모든 무슨 시 속에 숨어 있다? 하다시 속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건 알겠는데 뭐하러 숨어 있어요? 이런 거 하려고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ou like music이었다 치자. Do you like music이 아니고 you like music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는 좋아한다 음악을. 넌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너는 이것만 보면 이거는 너는 좋아합니다 이런 뜻이야. 너는 좋아한다 이런 뜻이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너는 좋아한다라는 뜻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야 너는 음악을 좋아하니야. 그렇죠. 묻는 말 만들고 싶죠. 묻는 말 만들고 싶으니까 여기 속에 뭐가 숨어 있다가 두가 숨어 있다가 이 앞으로 이렇게 탁 나왔어요. 그러니까 do you 하니까 뭐 하는 느낌 들어? 묻는 느낌 들어서 묻는 말 된 거예요. 그리고 숨어 있다가 이런 일도 합니다. You don't like music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뭐뭐 하지 않는다란 말 할 때도 not하고 합쳐져서 쓰여요. don't는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말이다. do하고 not이 합쳐져서 don't가 된 거고 뭐뭐 하지 않는다란 얘기를 만들 때 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하면 묻는 말, you don't 하면 하지 않는다 할 때 하는 거고요. 아무것도 do가 튀어나와 있지 않으면 그냥 누가 뭐뭐 한다라는 평범한 말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like가 다 좋아하다라는 하다시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맞아. 나 음악 좋아해. Yes, I do. I like music. Yes, I 여기에 보니까 뭐 이상한 말 써놨어. I 한 다음에 뭐 이런 거 써놨는데 이런 거 아니고요. Yes, I do.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 like music 이렇게 하죠. Yes, I do. I like music. Yes, I do. I like music. 자, do는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기 때문에 하다시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 했고요. 하다시 대신 올 수 있습니다. Yes, I do 할 때 do는 뭐 대신 왔냐? 이거 대신 왔어요. 됐습니까? Yes, I like music. 그래, 나 음악 좋아해. Yes, I do가 나 음악 좋아한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Yes, I do 할 때 do는 뭐 대신 왔다? Yes, I like music 대신 온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대화. 너 영어 좋아하니? Do you like English? 그렇죠. Do you like English 어떻게 써요? ENG L ENG L E I 여기까지 무슨 소리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ingly 됐어. ingly. sh. 그렇지. sh야. 됐습니까?
그래서 너 영어 좋아하니? Do you like English? Do you like English? Okay. Do you like English? 오케이, 그랬더니 어 맞아 나 영어 좋아해. Yes, I do. I like English. Yes, I do. I like English. 하면 되겠죠. 여기 do는 뭐 대신었을까요? Like English 대신었어요. Yes, I like English. I like 응, 영어 좋아한다고 엄청 막 두 번이나 얘기하네. 그치? Okay, yes, I do. 그러니까 do는 하다시 대신 쓸 수 있어요. Yes, I do. I like English. Okay. 자, 계속해서 너 수학 좋아하니? Do you like? Muse? 뭐라고? Muse? 자, 여기 저 스펠링. M-O-T-H 아깝다 Moth가 아니고요 Math Math A 소리 내는 거 A 소리 A 소리 누가 갖고 있었어요? A가 가진 내가 A 소리 A A 아 어 기억나십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A죠 A Math Do you like Math? 너 수학 좋아하니? Do you like math? Do you like math? 그랬더니 아니야 난 안 좋아해. No, I don't like math. I don't like math. 됐습니까? 만약에 I like math는 뭔 뜻이에요?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좋아하지 않는다라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냐 하면은 바로 아니다라는 얘기에 not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 yeah, I not like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얘가 like란 뜻에 무슨 뜻을 가진 뭐니까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뭐가 안에 숨어 있어 두가 숨어 있으니까 I not like가 아니고 I don't like가 되는 거예요 나는 좋아한다 I like 난 좋아하지 않는다 I not like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I don't like math. 오케이, 이게 다 like가 하다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야. No, I don't. I don't like math.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과학 좋아하니? Do you like... 소리가 기억나야 소리가.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Do you like... Science죠, science. Do you like science? Do you like science? 뭐라고요? Do you like science? Do you like science? Science 어떻게 쓰나요? S-I-U-N-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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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자신 있어서. 싸입니다. 싸이. 싸이. 언. 쓰예요. 학교에서 사이언스, 매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면 곧 배울 거예요. 알아둬야 되겠죠? Do you like science? Like science?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과학은 안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해. No, I don't. No, I don't. I like math. 됐습니까?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물어볼 때 like라는 하다시 써서 한다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미술이 뭐던가요? 미술. 오드? 뭐라고? 오드? 응? 큰 소리로. 오드? 우드? 어떻게 써요? 아트입니다. 아트. 미술은 아트고요. 음악은? 음악은? 뮤직. 뮤직. 스펠링 틀렸죠?
다음에 영어는 English. 쓰는 법 ENG. 잉그까지 썼네. 잉그, 을리시, 잉그, 을리시, 을리시, 을리시가 나왔네. L-I, 시 소리 누가 내겠어요? 잉글리시. 그 다음에 과학은 뭐였더라? 과학 소리가 기억나야지. 아, 다시 시험 쳐야 될 것 같아, 한별아. Science, science, 라 했죠. 그 다음에 수학은 뭐였어요? Math. Math 쓰는 법. M-A-T-H. M-A-T-H, math였죠. 오케이. 지금 얘들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어? 저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밀린 사람들이 많은데. 패드 하고 있어. 왜 패드 안 하고 있어? 아니요, 여기 먼저 할 건데. 오케이. 그래서 지용. Come on.